찬성 토론 21번 대의원이시죠? 네. 예, 대의원 21번 김선아입니다. 방금 나경채 당원님의 말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그동안 3년 넘게 진보신당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진보신당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조직 내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각종의 기구와 각종의 조직 체계 그리고 각종의 규칙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무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곳곳의 지역에서 곳곳의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당원들 그리고 활동 당원들에게 굉장히 큰 무기력을 가져다 주었고 이것이 작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크게 그게 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정보가 아니라 외부에서의 카더라 통신, 핵심 측근의 말에 의하면 핵심 당직자의 말에 의하면 이라고 앞에 토를 달은 채 전달되는 정보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깝깝했던 측면이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전국위원 대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을 내가 바꿔보겠다 라기보다도 이렇게 흘러가는 당의 상황을 나라도 조금 더 힘을 바쳐서 바꿔낼 수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진보신당을 만들었을 때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핵심 함의들을 보다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직책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레디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경채 당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레디앙이나 참새상 핵심 측근 운운되는 그런 기사로 떠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했다라는 식으로 폄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어진 또 한 가지 대표단에 대한 신뢰를 운운하셨습니다. 대표단에 대한 신뢰는 신뢰를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같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단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거 어깃장 놓겠다 이거 아닙니다. 대표단이 임면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고 같이 책임지고 이것이 우리 당의 진로를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큰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위원들이 같이 책임지겠다라는 자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틀 전 조승수 대표님의 메일을 받고 물론 제 생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의견은 다르고 여러 가지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어떤 측면이었냐면 우리의 대표님께서 3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지역에서 각간의 골간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 당원들을 너무나 못 믿고 계시구나. 내가 그 신뢰를 너무나 못 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전국위원회에서의 출석률, 오늘 당대회에서의 출석률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당원들이 당을 함께 책임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져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발 윗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카더라 통신으로 흉흉하게 돌아다니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조직체계가 제대로 발현되고 그 골간 곳곳에서 많은 활동당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진보정치의 새로운 재구성과 혁신을 다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